왕의지 행서 흥복사단비 29번째 자, 같은 한일입니다. 요 각도가 다릅니다. 이 수필 각도도 다릅니다. 방향도 다릅니다. 자, 한일 다시 한번 볼까요? 노봉에서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또 다시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수필해서 거둡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글씨는 한일 하나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은 어떤 글이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기서 방향전환하고 쭉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전환하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서서히 수필합니다. 이게 쭉 그냥 이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사가 있습니다. 자, 갈고리 깊이라고 방향전환. 그리고 여기 천천히 와서 여기서 완전히 붓을 왼쪽으로 꺾어서 붓을 중봉으로 서서히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법을 완전히 깨고 있어야 운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서를 쓰고 전서에서는 원필을 배웁니다. 예서에서는 방필을 배우고 해서에서는 원방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행서 오면은 우리 전서, 예서, 해서 필법이 전서에 다 녹아 있는 게 행서입니다. 그래서 전서, 예서, 해서를 쓰지 않고는 행서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 그리고 그 다음에 걸어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획들 하나하나가 그냥 쓰임이 없습니다. 요 연사, 보이지 않는 연사, 여기서도 이렇게 연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정말 천천히 해야 됩니다. 방향전은 늦 다시 방향전, 다시 방향전은 다시 방향전 안에서 어디로 갈까 보고 운편합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항시 이 행선은 다음 획에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29번째였습니다.